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 요즘 각 공사 구간에서 공사가 한창인데요. 오래전부터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을 겪어온 차량기지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앞 옛 자동차 운전학원 정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지 철거를 위해 행정 대집행에 나선 서울시 직원들과 이를 막는 토지주 측이 대치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 등급은 뭐지? 하루 빈 사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부지의 3분의 1은 현재 서울시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건설을 위해 강제 수용한 상태입니다. 전체 2만여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7천여 제곱미터로 500억가량을 보상하고 필요한 땅만 산 겁니다. 서울시와 토지주 측의 갈등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용된 부지 외 맹지가 되어버리는 나머지 3분의 2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토지주 측은 부지 전체 수용을 주장해왔지만 서울시는 지금도 국토부 규정 등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뭘 이제 활용 계획이라던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에도 안 맞고. 현재 토지주 측은 남은 부지의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민간 개발이라도 추진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용도를 변경해 민간이 주택을 짓고 토지 일부를 지자체 등이 공공기여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원구나 서울시 입장에선 부지와 맞닿아 있는 불암산 힐링타운에 편의시설과 주차 기능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어떤 억울함, 만일 노원구나 서울시가 민간 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자녀 부지를 이제 못 주는 땅에 대해서 이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거고. 차량기지 부지를 놓고 일부 강제 수용의 억울함으로 소하고 있는 토지주와 법적 근거로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는 서울시 간의 끝나지 않은 갈등. 계속되는 분쟁으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